네, 인터파크 주목하고 계신데요.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차가운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뜨겁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국내 최초로 이커머스 이제 기업인데 인터파크 인수전 경쟁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합니다. 야놀자를 비롯해서 10곳이 예비 입찰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특히나 플랫폼 업체, 뭐 유통업체들이 계속 또 인터파크 투자에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가장 유력한 인수 후 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카카오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카카오 T를 통해서 국내에서 항공 예상 서비스도 좀 선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공연이라든지 여행 시장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 인터파크가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야놀자도 현재 이제 인수 후보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조감 여가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수가 성공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어쨌거나 이런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KG그룹도 인수전에 참여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파크를 둘러싸고 치열해지고 있는 인수전에 관심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장 강한 상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오늘장 테마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파크 매매는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최근에 이 거래량까지도 함께 동반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여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금 힘든 시장 속에서는 더욱더 두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인터파크의 경우 현재는 이 매물대 구간에 위치했습니다. 일단 매물대를 돌파해내줘야 어느 정도 주가의 방향성이라든지 또 우상향 추세를 그려나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좁은 박스권 그 상단 부분에 좀 갇혀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인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도 움직여질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장중 변동성도 확대가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도 장중에 변동성이 있으니 일단 어느 정도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생각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인터파크의 경우가 박스권 상단 부분이 9,500원 정도를 좀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오히려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10,000원 이상까지도 좀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 뭔가 신규 매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가지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박스권 상단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면서 방향을 잡아 나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